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대한민국 원탑 팬케이크 맞습니까? 전 세계 원탑. 아니 이 정도 부드러운 본 적이 없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추억으로 먹고 있어요. 이 코시국의 미국 여행은 호텔랜드 여행 한번 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른 시간에 어디를 가고 계신 거예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가 내봉역에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본 거 같다니까. 아, 그랬나? 우리 포틀랜드에 본 점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태원과 가로수길에 있어서 거기만 몇 번 갔었는데, 좀 가까운 곳에 생겨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당장 달려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될 텐데, 일부러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오, 사람 바글바글하네, 벌써. 아! 정말 아침 9시도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썸네일 각이다. 가시죠. 엄청 넓은 자리 줬어. 9시도 안 됐는데 할 거 다 썼어. 영어가 슈슈라네. 하우스 스페셜 여기서 있네. 오제이랑 커피 하나 시키는 디너도 하네. 디너 안 어울린다 여기가. 팬케이크 너무 부드러운 생각보다 내가 앉아서 너 먹어 모자르면 또 팬케이크만 시키면 되니까. 3대를 이어온 그 방식 그대로 170시간 숙성했대. 뻥이겠지? 진짜겠지. 뻥은 안 치겠지. 170시간 또 숙성한대. 일주일 넘게 숙성하고 포틀랜드에서 처음 53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포틀랜드에서 여기 왔어요? 아니 포틀랜드 우리 여기 아까 뭐 딴 데가 감자를 5일 동안 발효하고 48시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아 그래가지고 이게 부드럽다고? 뭐든지 그냥 탄생하지 않아 위대한 것은 오리지널 팬케이크 제일 좋아하는 컵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얼마죠? 이거 27,000원. 너무 비싸. 마법의 달입니다. 뭘 담아도 맛있는 거. 이 커피의 맛이 완벽하게 기억났어. 미국에서 파는 드립커피 맛이야. 완전 미국 드립이야. 이따만한 바켓으로 통에 파는 드립커피의 맛이 나고 있어. 근데 커피가 뭔지 궁금하네. 소위 말하는 맛없는 드립커피. 근데 그건 미국의 맛. 아 너무 좋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추억으로 먹고 있어. 이 코시국의 미국 여행은 포틀랜드 여행 한번 가자. 티스트라서 달짠 오렌지였어. 갓짠. 아주 그게 맞네. 펄프가 맞네. 달진 않다. 그치. 시큼해. 뾰라라. 버려면 팬케이크 많이 먹는 건 5장인 것 같아 나오네. 아 잠깐 사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겠다고? 쌈을 싸듯이 쌈아 맞죠. 제일 중요한 시크릿 소스를 뿌리셔야 돼요. 어떻게 뿌리시는 거예요? 나는 범벅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담가 먹는 거예요. 없어졌어. 대한민국 원탑 팬케이크 맞습니다. 전 세계 원탑. 차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몇 번 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드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를 다 뿌려주시네. 인서트 맞다 매점. 인서트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뭐지? 저는 소세지 짧게 그래도 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해. 달긴 달지. 달짝지근한 건가? 아니 그 맛은? 향미한 맛이야. 궁금하다. 계란이 냉동 정도 같네. 아 뭐라 해야지? 참기름. 계란찜 같은 맛.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것 같아. 이런 맛이 있는데 미국 쿠페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계란이고 계란에다가 시럽 파우더 안 넣어요. 반죽은 약간 이렇게 소세지는 소세지 맛있어. 일반적인 그런 소세지가 아니라 그런 미국 소세지 맛있었던 맛있어. 아니 어제 블로그에 누가 소세지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 써있어가지고 와 지금 야, 반도 안 됐는데 사람들 다쳤어. 가장 중요한 시크릿 소스 설탕물 이렇게 담가 먹어요. 탕수육처럼 너무 부드럽네. 너무 부드러워. 없어졌지? 아니 이 정도 부드러운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너무 달다 이러면은 커피 한 번 먹고 한 번 먹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거 한 입 먹고 너무 맛있대. 혼자를 부르고 없어졌어. 아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팬케이크 어디 갔습니까? 팬케이크 어디 갔죠? 혹시 깔끔하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명불허전입니까? Locations in Korea 네 개가 있네? 아 캠펌 프리 대박이다. 완전 대반전. 나는 갈 수 있지롱 세계 안 있었어. 히든 플레이스가 있었어요. 모자랑 텀블러 티셔츠. 티셔츠는 25,000원입니다. 컵이 없어. 컵이 없고 이런 거 있어. 미국 본토의 맛을 아주 즐겁게 맛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고 정말 대한민국 원탑인 것 같아요. 단점은 가격이 솔직히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은 그냥 넘는 것 같아 맨날. 고급점에만 있는 단점이 하나 있어. 차가 1시간밖에 지원이 안 돼. 웨이팅 있으면 당연히 1시간이 부족하고 차표가 너무 비싸. 그래. 1시간에 6,000원. 딱 아침 먹기 좋은 시간이지 뭐. 1시간. 다시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 너무 훌륭해. 기차비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 나 그냥 2시간 정도 커피 무제한으로 마시면서 있고 싶은데 여러분 나무 꼭 대한민국 원탑 팬케이크 맛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